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술도 곱게 먹어. 외로워서. 감정 꼭 입어. 나다나 너 헬멧도 진짜. 쓰고. 아, 화났어. 왜 저래요? 전부 다 깜짝 말아요. 길막하네, 길막. 참 예쁘게 나와주셨을 텐데. 얼마나 부모님이 손이 썩을까 참. 대한민국 잘 사는 이 모습 보시면서 효도 많이 받으셔야죠. 귀여워가지고. 자녀분들이 오시면 꼭 얘기해야 돼. 딸이 엄마를 구한 거야. 아이고, 저 엄마 어떻게 사시니. 징역 4년에 처한다. 징역 3년. 왜?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. 진짜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. 진짜 대한민국에서 못 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. 이 판결의 항소심의 형량이 승하양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.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?